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비 오다가, 흐리다가, 완전, 이제 꽃, 눈을 틔우기 위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지만, 햇빛이 안 나니까 저도 기운이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 핑크 스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든 마켓 가서 수요 가드닝 들으면서 가져온 이 수선화도 예쁘죠. 이제 며칠 됐다고 이렇게 이제 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 수선화들이 굉장히 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튤립도 빨리 지긴 마찬가지지만 봄꽃이 날씨가 더 좋아지면서 더 빨리 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봄꽃이 피어나겠죠. 제가 겨울이죠. 겨울이었죠, 그때. 4,000원짜리 목마가렛, 야, 이 라떼예요. 이렇게 분갈이, 이거 한 15cm 정도 분이 되나요? 하얀 그 슬립분에. 키우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한바 피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뭐 대품 사지 않아도 목마가렛들은 굉장히 성장세가 좋고 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에 또 후후 이 고수님들, 고수님들도 잘 보내는 것이 이 목마가렛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싸게 뭐, 만 몇천 원씩 들여서 그런 아이들이 가면 아깝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4,000원짜리도 많거든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분갈이해서 키우면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 핑크나 뭐 다른 진한 색감도 이쁘지만 저는 이 색감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할까요? 또 들국화한 느낌의 청순한 그런 느낌도 주고요.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꽃다발처럼, 꽃바구니처럼. 주말에 밤늦도록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거리대 에다가, 얘들, 비 오고 해서 비좀 맞으라고, 이렇게, 밖에다, 좀 내놨습니다. 이게 주렁주렁 걸어놨던 아이들, 바람도 좀쐴겸 해서. 이제, 또 햇빛이 더 좋아지면, 이제 다육이들을 여기다 내놔야 되는데, 다육이들은 아직, 이제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다육이가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은은하니 예뻐요. 그냥 약간 목마가렛이죠. 핑크 계열이 많았었는데,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색감이 점점 옅어져요. 그래도 예쁩니다. 이 아이도 4,000원짜리입니다. 3,000원, 4,000원. 요거는 얼마 안 됐어요. 수요 가드닝 가서 제가 하나 또 데려와서 심었는데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아이 칼란지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죠?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피고 있는데, 그죠? 꽃도 오래가고 가성비 갑이죠. 또 새로운 품종들도 칼란디바 계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겹꽃은 칼란디바, 혹꽃은 카랑코에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무처럼 애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색깔 아주 쨍하지도 않고, 그냥,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달아줘서 제가 눈길을 자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칼란디바 카랑코에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특별한 맛이 있는 외목대형 수형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라일락처럼, 요즘 또 라일락 느낌이 나네요. 라일락처럼 하얀 꽃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요 뒤쪽에도 엄청 많이 달고 있거든요. 제가 보세요. 팔로 이렇게 감을 정도로, 화분도 한 20cm 되는 화분인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 한 입, 두입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겨울을 내도록 이 꽃이 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이 아이는, 이 다이아몬드 볼 때마다 우리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주신 이 삽목이거든요. 언니 생각합니다. 여전히 늘 예쁜 꽃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 장미허브 외목대입니다. 겨울 동안 참 고생했는데 이제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약간 통통해지고 하기도 하면서 장미허브 외목대는 참 형성하기가 좋아요.
요런 옆에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내놔야지 좀 힘이 날 텐데, 그죠? 영양분이 없으니까 노릇노릇합니다. 요아이만 그냥 생생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목마갈이 또 그때 4,000원짜리 세 개를 색깔별로 이 아이는 아마도 핑크지 않을까 싶어요. 3종 세트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외목대를 하나 딱 끼워서 보내셨더라고요. 아, 센스가 있으셔요. 또 조금 더큰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더 폭풍 성장하겠죠. 여전히 호주 매화는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이 참 오랫동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에서 겨울 낳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오픈시켜줘서 며칠 흐린 날 덕분에 별탈 없이 이렇게 바깥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 때문에 모두들 요즘 벌써 화상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놓으면 화상 그냥 괜찮지 싶은데도 화상 입을 때가 많아요. 양파망 같은 거 초기에 한 일주일 이상씩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아이들 화상 없이 햇빛에 자연광이랑 간접광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잘 적응할 수 있답니다. 화상주의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니 대품입니다. 이 아이 대품. 제니가 사랑스러운 꽃을 이렇게 진짜 꽃 많이 달았죠. 여기 보세요. 입장도 예쁘지만 꽃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꽃이 막 겹꽃은 아니라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색,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복숭아빛 꽃을 보여주고요. 요 입장 이거 무늬 좀 보세요. 예쁘죠? 또 밑에는 이렇게 한 그루의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되었고요. 그죠?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새로 올라오는 순이고 목질화된 고목나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순둥하게 잘 자라주는 우리 제니예요. 그리고 싹소름이 추위에 굉장히 정말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봄이 오니까 이렇게 꽃을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죠? 목대, 외목대죠? 이 아이들은 성장세가 햇빛에 나가면 조금 덜 웃자라지만 웃자라서 이렇게 처지기가 쉬워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외목대 잡기가, 제대로 외목대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꽃 피워주고, 계속 꽃을 햇빛 보여주면 자주자주 자주 꽃을 보여주는 아이니까 가성비가 좋은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베론트라는 아이예요, 제라늄. 이 아이도 꽃 모양이 꼭 장미처럼 생겼죠, 그죠? 장미, 작은 장미같이 생겼어요. 꽃도 많이 올려주고, 꽃도 오래 가고,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델피늄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요. 제가 16cm 슬립분에 이렇게, 이 아이도 4,000원짜리예요. 가든마켓 간 김에 사온 건데요. 그죠? 4,000원짜리. 사서 꽃망울 맺은 아이 데려와서 심었더니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꽃 색감 때문에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제 노지로 이제 적응을 거의 다 해가니까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적응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노지로 나가야지만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고 성장하면서 꽃을 계속 피워주기 때문에 꽃을 오래오래 볼수 있는 아이예요. 와, 슈퍼오션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예쁘죠? 요 아게라탄 좀 보세요. 요즘 포실포실하니 꽃을 점점 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힘겹게 제가 가을에 삽목해서 키운 아이라 꽃을 겨울에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죠? 우리 앙고라 티셔츠 부드러운 그 느낌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는 정원에서 그냥 다 떨어뜨리고 줄기나 씨앗으로 월동을 하거든요. 이 남부에서는요. 근데 미리 삽목해서 이게 한 화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죠. 삽목해서 처음에는 한 줄기 삽목해서 키운 아이가 이렇게 한 다발 꽃다발처럼 이렇게 자랐으니까 꼭 삽목해서 한번
겨울 되기 전에, 시들어지기 전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꽃 색감이 어쩜 이렇게일까요? 마라고데스 행초 좀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지 엄청 오래됐죠. 핑크는 꽃이 하나씩 마르는데, 이 흰색은 정말 어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예. 지금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 앞에 서 있는데요. 세상에. 그죠? 층층이 이렇게 피었잖아요. 어쩌면은 이 꽃방망이를 여러 개 올려줘서 정말 뒤에도 보세요. 이 아이는 정말 가성비도 좋고 꽃도 엄청 오래 가서 베란다에 향기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또 처음으로 벌레잡이 제비꽃이 꽃을 피워줬어요. 여기 또 옆에 또 올라오고 있죠. 꽃을 지금 올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베란다가 좀 추웠었나 봐요. 이런 포트, 산악포트 하나로, 딱두 개로 제가 하나에 5,000원씩 그때, 이쪽 지방이 조금 비싸다고 봐야 돼요. 지방이라. 근데 두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꽂이 하고 하면서 많이 저렇게 늘렸어요. 늘리는 재미가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햇빛도 안 타고 뭐 직광도 필요 없고 하니까, 반그늘 식물로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쿠시아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후쿠시아 키가 한두 뼘은 돼요. 제 뼘으로. 꽃이 정말 발레리나처럼 예쁜 꽃을 피우는 우리 후쿠시아예요. 이거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말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특별히 안 했지만은 꽃볼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많고요. 영상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또이 아이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릴리안? 안드레아. 이름도 어렵죠.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대충 세도 한 9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꽃 보내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꽃이, 이렇게. 그죠? 대궁이가 굉장히 튼실해요. 꽃대궁이가 튼실하니까 잎도 크고 짱짱하게 올라오고 해서 이 꽃지고 나면 또 삽목해 볼게요. 또 삽목한다 하면 또 욕심내시는 키워본 꽃 욕심은 끝이 없어요. 또꽃 욕심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삽목을 한번 하고 수용 정리도 하고 정말 키가 커요. 대품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대품이에요. 이 아이가.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송살구, 이 아이 송살구예요.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